대전 영시축제 이렇게 핫하다고 하는 영시축제 드디어 인간이가 왔네요. 이게 또 그 대전날 영시 보고 싶은 그 노래를 모티브로 해서 대전은 잠들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이런 영시축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잠들지 않으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졸리진 않으세요? 늦은 시간까지? 저희 아버님은 눈을 깜빡하고 계신데 어떻게 졸리진 않으세요? 네, 저도 저녁 12시 가게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건 처음이라서 예전에 공연광 나갔을 때 3라운드에서 새벽 1시 반에 불렀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10시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 뒷좌석까지 아마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다들 또 주무시러 가셨나봐요. 이렇게 앞자리도 자리 지켜주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주국에 이쁘죠? 예! 이뻐요? 뭐라고요? 여신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제가 또 실물을 보면 이렇게 예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오케이. 예, 예쁘다고. 감사드려요. 어디가 소문 좀 내주세요. 실물 보면 이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노래로 사랑 아니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어떻게 덥진 않으세요? 덥죠? 네, 그래도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아서 입추 지나고 조금은 괜찮아졌죠. 그래서 부채질하고 계신데 바람 솔솔 맞으시면서 제 신곡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제 신곡이 귀인이라는 노래예요. 우리 어머니, 어머님들 인생 사시면서 귀인 한 분씩 나타나시는데 또 그 귀인 중에 저 은간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고 나와봤습니다. 어떻게 귀인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네, 귀인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지금 벨소리 뭐 띵 띠리리딩띵띵 뭐 이런 거 하시고 계시죠? 바꾸실 때 되셨습니다. 네, 벨소리를 나왔으니까요. 많이 틀어주시고. 어디 보시는 거예요? 저 여기 있는데? 아, 화면에 제가 나와요? 네. 아시죠?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도 나와요? 네. 아, 그렇구나. 어쩐지 저랑 자꾸 옆을 보시길래. 어떻게 예쁘게 나오나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그 앵콜이 나왔는데, 한 곡 더 불러볼까요? 어머니 아버님들 지금 좀 졸리신 것 같으니까는 제가 신나는 곡 들려드리고 잠이 좀 깼다 싶으시면 앵콜 외쳐주시고요. 아유 그렇게 열심히 불러도 나는 잠이 안 오면 저기 집에 가서 그냥 자야겠다 발 닦고 잠이나 자야겠다 이러시면 앵콜 안 외쳐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그냥 멋지게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는 척 할 테니까는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해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여기 오늘 블링블링 하신 분들 많으셔서 블링블링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월은 저 겨울은 연애의 순간 해로
9시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한 3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기다렸을 때는 어떻게 세 곡 더 해야겠죠. 괜찮으시겠습니까? 한 시간에 한 곡당이요. 네. 정말 어떻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상가 안에서도 이렇게 계시고, 옥상님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도 축제인이 많고요. 잠들지 마시고,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축제인데 뭐, 어떻게, 소주, 맥주, 막걸리 한잔 하셨어요? 덥겠네요. 이 얼굴을 몰아서 어떻게 저는 막걸리를 다 생각하고 싶은데 막걸리를 못했어요. 노래로라도 어떻게 대신 해볼까요? 네! 막걸리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막걸리 한잔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기 옥상에 계신 아버지 막걸리
자 여러분 제 마음속에 으스트로트의 짐 은건씨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